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정면 씨. 반갑습니다. 10분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10분 늦게 시작해서 부릅니다. 첫 곡, 임종선님의 겨울비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행복한 순간들
첫 곡으로 이종 김종서님의 겨울비 해드렸습니다. 이제 소리가 나옵니까? 정우면 씨. 저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강의를 한 5시간 연강을 쭉 하면서 말을 많이 하고 와서 조금 목소리가 어떨까 좀 걱정을 했는데, 첫 곡으로 김종서의 겨울비를 쫙 뿌리고 나니까 예. 그렇네요. 네. 조항조님의 고맙소 갑니다.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은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랑할게.
감사합니다. 조항조님의 고맙소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다음 곡은 이문세 씨도 불렀는데 광화문 연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생일빵, 생일이세요? 그 우리 심진숙님이 생일이신가요? 어, 그럼 생일빵빠레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생일 축하 갑니다. 어느 분 생일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그 신청하신 분 생일을 자 생일 축하는 이제 그거 해야 되죠. 뭐죠 그거? 온 동네 떠나갈 때 그게 뭐죠? 제목이 뭐였더라? 그 제목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예? 노래? 연? 아니 연 아니고 뭐지? 생일. 아 생일이야. 제목이 생일이야. 맞죠? 제목 생일. 라이너스의 맞죠? 아 가람과함의 생일 가겠습니다. 누구 생일인지 좀 적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온 동네 떠날 때 울어지는 소리 내가 세상에 첫 손을 보이던 바로 그 날이란다. 두리둥실 귀여운 하얀 그 얼굴이 내가 세상에 첫 손을 보이던 아픈 모습이란다. 하늘은 말랐단다. 구름 한장만 떠난다. 나의 첫 웃음소리로 너무너무 커다란다. 꿈속에 용이 보이고 하늘은 말더니만 내가 세상에 태어났단다. 어느 분의 생일이십니까? 적어주세요. 온 동네 떠날 때 울어지는 소리 내가 세상에 첫 손을 보이던 바로 그날이란다. 두리둥실 귀여운 마귀 하얀 세상에 첫 손을 보이던 바로 그 모습이란다. 하늘은 말랐단다. 구름은 더 높더란다. 나의 첫 웃음소리 너무너무 커다란다. 꿈속에 용이 보이고 하늘은 말더니만 내가 세상에 항상 그 저희 그 남성들의 저녁을 항상 챙겨주시는 우리 오늘 그 주여사님께서 예, 오늘 생신이시라고 저는 또 우리 심진숙 씨가 그렇게 쓰셨길래 예, 심진숙 씨 생일이라는 게 그게 아니네요. 예, 주여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생일 축하빵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름 바꿔가지고 예. 자 생신 축하 생일 축하 한번 더 가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여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신인 줄 알았으면 제가 생일 선물도 좀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평소에 항상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우리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항상 이렇게 배려를 하지만, 또 우리 그 뒤쪽에는 항상 그 우리 주여사님의 물심양면 그 또 우리 그 보살핌이 있으니까 우리 남자들이 목사장 우리 감사히 생각해야 된다, 목사장. 네, 하여튼 축하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뭐 우리 주여사님 오늘 생신이신데 듣고 싶으신 곡 마음껏 한번 질러보십시오. 오늘 써주시면은 제가 축가로 한번 더 이렇게 해드릴게요. 예. 네. 일단 그 우리 그 온 가족이 좋아하는 노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오늘 같은 날 불러야죠. 그죠? 예, 네,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 모든 날 모든 순간. 네, 반갑습니다. 정경님. 네, 지금 생일밤 축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계셔주세요. 신청곡도 있으시면 또 신청해 주시고요. 일단 모든 날 모든 순간 가겠습니다. 모든 순간 함께해. 오오오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의 곡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축하곡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저희들 계속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 신청하셨습니다. 가족사진. 예, 그 같이 이렇게 앉은 모습 제가 지금 상상해 갑니다. 가족사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호 씨의 가족사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주여사님께서 우리 가족 식사 중에
신청하신 심진숙 씨가 신청하신 가족 사진 해드렸습니다. 생신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예, 또 계속해서 축가곡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렇게 들어주시면 어떨까. 뭐 축가곡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김광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해드려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한번 불러봅니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신 계속해서 제가 들려드리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김광석님의 곡이었습니다. 조금 제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그렇게 불러드렸거든요. 네. 자, 그 다음 곡을 제가 뭘 할까요? 자, 흥겹게 보고 싶은 얼굴 민혜경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열 올랐을 때, 네, 열 올랐을 때 해야 되겠죠? 네, 열 올랐을 때 해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뭔지 몰라도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나는 걸로 one more time 하면 너무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가
네, 내가 만일,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만일, 신청곡 안치환. 네, 좀 조용한 거 한번.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한 거 좀 해드렸죠? 네. 자, 봄비 이은하 씨가 우리 했던 봄비, 네, 봄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되어졌는데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네 봄비 맞으며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네, 감사합니다. 봄비라는 곡. 이은하 씨가 데뷔곡으로 했던 봄비인데, 요건 지금 ART라는 팀이 가수가 했던 봄비, 편곡 했던 봄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고요. 또, 뭐, 신청곡이 또 없으신가요? 더 신청곡이 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또 제가 한 곡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제 다리로 오지 못해서 되돌아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이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런 이런 내 모습 나도 참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처럼 오랫동안 움츠려던 너게 하늘로 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임재범의 비상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아유, 오랜만에 상큼한 감 불러봅시다. 네. 두 개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랜만에 불러보는 곡들 많군요. 네. 내일은 낮 12시부터 교리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방송도 하고 공개 방송하듯이 외부에서 또 앞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와 외로움 바람꽃 하겠습니다. See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세 곡만 더 해드리고 내려가서 저녁을 먹고요. 다시 12시 한 반쯤 정도? 반이 조금 넘을 수 있습니다. 한 40분 다시 찾아뵙고, 오늘은 조금 일찍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지금부터 딱 세 곡하고 저녁 먹으러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네. 2부 타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딱 세 곡만 더 하고 내려갈 건데, 네. 진씨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딱 세 곡 할 거예요. 세 곡. 뭘 할까요? 세 곡. 좀 정해주면 좋겠는데. 세 곡을. 뭐를 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식사는 세 곡하고 할게요. 세 곡하고. 네, 세 곡하고 식사. 세 곡하고 식사를 할게요. 사랑, 사랑, 사랑 할게요. 김현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제 한 곡 했죠? 두 곡 더 하고 밥 먹으러 내려갑니다. 두 곡 중에 한 곡은 뭐를 해드릴까요? 강승모의 사랑아 해드립니다.
강승모의 사랑하는 이런 사랑하고 다음 사랑하는 너원의 사랑 가겠습니다. 요하고 밥 먹으러 내려가면 되겠죠? 네, 요하고 밥 먹으러 내려갈게요. 사랑아. 이렇게 아픈
사랑아 반키 정도 올려서 했는데요. 배상민 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한 곡만 더 하고 내려갑시다. 네, 이문세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랑아 사랑이 불안해 참 생긴 거더라 잡으려 한 순간 더 멀어지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문세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곡이었습니다. 다섯 분이나 들어와 계셔서 사실 방송 나가기 싫긴 한데 또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나가기 싫은데 일단 밥은 먹고 와야 되니까 식사하고 진심 감사해요. 식사하고 제가 한 번 더 12시 반 조금 넘을 것 같으면 12시 한 40분 타임에 와서 다시 심야 방송 몇 시까지 하냐면 내일 낮 공연 있으니까요. 오늘은 원래 한 3시까지 하는데 오늘 한 2시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심야는 한 시간 반 정도는 하니까요. 하는 걸로 해서 심야 방송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또 아이고 송영재생님 들으셨는데 제가 이게 또 식사 시간이 돼버려서 지금부터 30분간 12시 40분부터 다시 심야 방송 새벽 2시 정도까지 심야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